안녕하세요, 한터입니다. 오늘은 멜번 근처에 있는 저기 슈가로프 댐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갈 거예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항상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라이딩하고 있는 이곳이 야라밸리 그쪽 지역을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야라글렌 이제 쭉 가면 이제 킹스레이크 이쪽 편이거든요. 저는 지금 아무튼 우회전할 거예요. 이쪽이 그 와이너리가 많은 지역이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시면은 와이너리가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뷰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뷰가 좋죠. 오른쪽에 이제 와이너리들 저렇게 있고요. 와이너리 들어가는 저기 입구입니다. 직진을 올라서 가면 야라글렌. 제가 가는 곳은 이제 크리스마스 힐 그쪽에 있는 슈가로프 공원 쪽으로 갈 겁니다. 야, 왼쪽에 보세요. 뷰가. 이야. 확실히 이쪽 사람이 많은 이 컨트리 사이클로 나와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야, 이 보세요. 이 뷰가. 이런 뷰를 즐기면서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같이 간 멤버가 없어서 혼자 라이딩을 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날씨가 정말 좋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뷰를 같이 보면서 라이딩 할 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제 같이 타는 이 동생들의 형들 다 이게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지금 혼자 라이딩 나왔습니다. 진짜 무슨 동화 속 한 장면 같죠? 이게 바이크는 이 직진으로 쭉 달리는 것보다 이렇게 커브길이 조금 있어줘야지 바이크를 타는 맛이 납니다. 이 바이크를 타는 맛의 의미는 커브길. 커브길을 살짝 뒷스미트를 틀어갈 때 그때 이제 재미와 스릴이 이제 꽉 차죠. 지금은 슈가로프 파크까지는 이제 15분 정도 나왔어요. 이제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슈가로프 파크 그쪽에 가면 야생 캥거루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생 캥거루를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예, 사실 제 가족들이랑 2주 전에 예, 토크한테 야생 캥거루를 보여주께서 왔었는데 첫장 쳤어요. 그때는 실제로 야생 캥거루를 한 마리도 만나지 못하고 첫장을 치고 그때 와이너리 투어만 하다가 이제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여유롭고 하니 야생 캥거루를 꼭 만나고 시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호주에서 바이크 타시고 싶은데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까봐 뭐 정보 같은 거 나눠주려고 예, 한마디 끄적거려 옵니다. 예,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바이크를 전혀 타본 적이 없고요. 한국에서 막 친구들 많이 탔지만 어릴 때 작게 날 때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기회만 타봤지 뭐 주행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를 먹고 뒤늦게 이제 호주라는 곳에 와가지고 한 5년 전에 저의 말레이시안 친구랑 같이 단데롱 스카이하이시라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놀러 갔어요. 차를 타고. 근데 거기에 그 이제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단체로 이제 투어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호주에서 자리가 잡히면은 반드시 내가 바이크를 타고 이제 호주를 여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 라이센스를 항상 따야지 이렇게 맘만 먹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럴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근데 제가 잠시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일을 잠시 이제 그만두고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호주로 이제 다시 이제 멜번으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일자리를 새로 구하느냐고 한 달 반 정도를 쉬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한 달 반 동안 쉬게 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 뭐라도 하자 이런 생각에서 뭐 자격증을 따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바이크 라이센스가 있으면 참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뭐 직장을 새로 구해서 이제 바이크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굳이 제가 시티라는 곳에 일을 안 해도 이 지역적인 이제 제약을 덜 받는 상황에서 이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바이크 라이센스를 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크 라이센스를 구글에 딸 수 있는 곳을 이제 구글에서 확인한 다음에 등록을 했죠. 이제 처음 학원을 등록하게 되면은 이틀간 코스를 완료하고 이수하고 난 다음에 러너 라이센스를 받아요. 네, 러너 라이센스를 바로 받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틀간 이수 기간 중에서 테스트를 다 봅니다. 테스트를 다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동은 끈 상태에서 진짜 간략하게 진짜 바이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첫날에는 거의 뭐 바이크를 그렇게 많이 타볼 시간도 주지 않아요. 오전에는 거진 그냥 시동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크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제 그 바이크 내부에 이제 위치, 이제 브레이크랑 뭐 방향 등 뭐 기어 시프트 뭐 이런 이제 위치 관련한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요. 방금 저 빨간 차가 저를 치고 갈 뻔해서 거의 엄청 가까이 붙고 갔는데 좀 위험하게. 아무튼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첫날 교육이 트레이닝이 다 끝나면은 이제 마치고 들어가기 전에 또 필기 시험을 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필기 시험은 거의 다 뭐 다 붙을 수 있어요. 뭐 그냥 간략한 이제 교통 법규만 알면은. 이거는 근데 영문으로 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공부만 하면은 엄청 쉽기 때문에 한 번만에 붙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못 붙게 되면은 다시 150불을 주고 수업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이틀 코스가 비용이 얼마냐면은 527불 정도 합니다. 525불인가? 하여튼 500불 가까이 합니다. 이 이틀 코스가. 그런데 이 필기시험 하나를 페일하게 되면은 그 필기시험을 다시 치기 위해서 150불을 다시 또 지불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필기시험을 마치고 이제 집에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오면은 곧장 바로 바이크에 올라서 그 전날 했던 이제 간략하게 그 전날 했던 그런 트레이닝을 간략하게 한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다시 저 슈가로풀 이제 파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 입구고요. 여기 슈가로풀 리서브 돼 있죠. 네, 슈가로프 파크 들어왔고요. 하던 얘기를 이어가자면은,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오후에는 로드바이크 주행을 하게 돼요. 일단 파크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파크 설명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야, 이게 큰 저수지입니다. 저기 가면 이제 댐도 있고요. 여기 슈가로프 파크인데 캥거루도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야생 캥거루를 엄청 또 많이 볼 수 있고요. 이게 제가 오늘 야생 캥거루를 볼 이제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오늘 야생 캥거루를 볼 때까지 이 슈가로프 파크를 뒤적고 다닐 생각입니다. 예,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높이 좋죠. 이따가 제가 드론도 날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캥거루 한 마리쯤은 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기아 다시 5단원을 놓고요. 일단은 가는 길 내내 캥거루 한 마리도 안 나오네요.
저기 댐이죠. 어떻게 보면 자 댐입니다 다. 네. 야, 제가 이제 댐 사이를 이렇게 댐 위에 도로가 있어요. 댐 위를 이렇게 지금 지나는 중입니다. 괜찮죠? 아, 이게 카메라 높이가 좀 높으면은 뷰를 많이 보여드릴 수가 있을 텐데, 왼쪽에 저수지 뷰는 지금 거의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응? 오른쪽에, 이쪽에만 지금 뷰를 잠깐 볼 수 있으란가? 아무튼, 파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600m만 더 가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시간 플리저블 파크. 이제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이제 곧. 오늘 평일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세덜 템팍 퍼블릭 카파크 이쪽이네요. 파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바이크를 주차하고 잠시 뷰를 보고 갈까 생각합니다. 지금 슈가로프 파크 도착했어요. 전망 한번 뚫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슈가로프 리저브의 캐파시티가 96,000밀리언 리터랍니다. 저기 드론 날리고 있는 사람 있네요. 드론은 나만 날리는 게 아니구만. 여기 슈가로프 도착했는데, 이게 뭔데 이게 다? 캥거루똥이 캥거루똥. 똥밭이 똥밭. 여기 보면은, 보면 이게 전부 똥밭입니다, 똥밭. 장난 아니죠. 캥거루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소리인데, 제 눈에 하나도 안 띄고 있어요, 지금. 캥거루는 이제 잡으러 갈 겁니다, 이제 좀. 저기가 이제 룩아웃 전망대인 것 같은데 저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룩아웃이 맞네요. 룩아웃? 저기가 이제 전망대죠. 룩아웃 한번 갔다 가보겠습니다. 슈가로프 저수지 여기서 멜번을 다 이게 수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다 수도시설이거든요. 여기 물이 이제 거의 멜번에 공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멜번에 모두 있는 상수도 다 공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룩아웃 전망대, 슈가로프 전망대입니다. 이거 코앞에도 똥이 있네. 이 보면은 캥거루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뭐 전망대라고 해서 별 건 없네요. 뭐 아무것도 없어. 네, 이렇게 갑니다. 아,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물 정수되고 있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반대편은 이제 저수지랑 댐. 예, 볼 수 있어요. 네, 다시 바이크를 타고 저쪽 점으로 넘어가서 드론을 한번 날려볼 생각입니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진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주말 때고 이러면 그래도 라이더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여기도 코스가 그렇게 나쁜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크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 나름 뭐 커브길도 있고 산길도 있고 뷰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를 타고 한 번씩 오기 괜찮은 장소예요. 덤으로 이제
캥거루 떼까지 보면 좋은데 저번처럼 캥거루 떼를 볼 가능성이 잘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너무 맑고 좋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서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쪽으로 해서 내려갈 수 있구나. 네, 내려갈 수 다행히 이렇게 액세스 할 수 있는 길이 있네요. 나는 이쪽으로 아예 못 내려갈 줄 알았는데. 자, 보자. 여기 보세요. 네, 물 저장 용량이 96,000 밀리언 리터랍니다. 네. 1981년도에 완공됐고요. 이게 915 헥타르 사이즈. 이게 멜번 위쪽이랑 센트럴 서버브, 웨스턴 앤 센트럴 서버브 오브 멜번 이쪽으로 여기서 이제 물을 공급해 줍니다. 네, 캥거루가 캥거루는 한 마리도 안 보였고 여기 지금 보면 토끼도 엄청 많아요. 지금 아까 토끼가 있었는데 도망갔어요. 내가 오니까 저쪽에는 이미 지금 다른 사람들이 드론 날려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대쪽으로 가서 다시 드론을 한번 날려볼 생각입니다. 반대쪽에는 벌써 사람들이 날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6시 액세스를 할 수 있고요. 문은 나름 깨끗한 편이에요. 드론을 한번 날려볼게요. 이제 드론 촬영까지 다 마쳤고 시티로 이제 살 돌아갈 볼 겁니다. 시계가 벌써 4시가 됐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전에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해가 길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두워지면은 바이크를 타는 게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서둘러 시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간단하게 나들이 나오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티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시티로 그냥 바로 또 돌아가는 건 살짝 아쉬운 것 같아서 한 발이 싹 한 다음에 시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뷰에 빨리 한 발이 하고 시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바이크를 타고 오니까 신기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쪽에 있어요. 보면은 얘네들 야생 캥거루입니다. 한참 멀리 있긴 한데 조심스럽게 얘네들한테 한번 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긴 한데 이게 월라비가 아니라 캥거루라서 애들이 덩빨이 좀 있어요. 덩빨이 좀 많이 큽니다.
안녕. 안녕. 해치지 않아. 안녕. 왜 우리 조카 왔을 때는 코빼기도 안 먹이냐 이 새끼들. 응? 안녕. 쳐다보고 있죠? 도망가냐? 난간이 있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었구만. 아, 저쪽으로 길이 있었네. 저쪽으로 캥거루들이 다니는 길목이 있었네. 그래서 나왔다가 이렇게 가네. 애들이 그랜피언스 애들하고는 좀 다르네. 그랜피언스 쪽 애들은 이 먹이를 주면 딱 사람 알아보고 딱 오는데, 얘네들은 아직 완전 야생이라 가지고 사람 보니까 좀 많이 피하네요. 아무튼 오늘 목표는 이렇으니까 캥거루는 봤습니다. 일단 다행히 여기 한 바퀴 돌기를 잘했네. 목표대로 캥거루는 봤으니까 이제 시티로 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길 잘한 것 같아요. 안 돌아봤으면은 캥거루 오늘 못 보고 갈 뻔했는데. 네, 이제 차량 다 마시고 시티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 시티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하다가 그만둔 얘기가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그렇게 러너 라이센스를 이제 받고 나면은 세 달을 기다려야지 이제 P 라이센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근데 RP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러너 라이센스를 받고 나서 한 달 후에 무조건 이 체크라이드라고 있는데, 체크라이드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체크라이드가 뭐냐면은 그냥 러너 시험 칠 때 그 봤던 그 트레이닝 했던 그런 과목들을 이제 다시 봅니다. 뭐 급정지나 좌회전 뭐 이런 아주 기초되는 수준, 이제 그거 이제 또 통과해요. 이수하고 나면은 이제 풀 라이센스로 가는 이제 P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체크라이드는 엄청 쉬워요. 그냥 러너 받을 때 했던 그런 트레이닝 그것만 그냥 간단히 하면 끝납니다. 이제 그렇게 러너를 받고 나서 세 달을 채운 뒤에 풀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겼을 때, 이제 필기 시험을 안 보고 모든 건 실기 시험이죠. 실기 시험을 봅니다. 오전에, 아 오전이 아니라 처음에 바로 그 러너나 체크, 러너 라이센스랑 체크 라이센스, 체크 라이딩 할 때 봤던 그런 기본적인 스킬, 그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도로 주행이 나갑니다. 도로 주행이 거진 한 30분 정도, 이제 러너랑 체크 라이딩 때보다는 훨씬 길게, 이제 도로 주행에 중점적으로 이제 감독관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주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P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고, 풀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풀 라이센스를 바로 받는 조건은 뭐냐면은 자동차 라이센스가, 풀 라이센스가 있었을 때. 호주는 오토바이 면허증을 무조건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야지 오토바이 면허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 면허증이 P냐, 풀이냐, 러너냐에 따라서 이 바이크 라이센스도 따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바로 풀 라이센스를 받았지만은 결국 이 제약되는 조건이 똑같아요. 뒤에 뭐 사람을 3년 동안 못 태운다든지, 바이크의 배기량이 150cc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 3년 동안, 이런 제약 조건이 있죠. 결국 어떻게 보면 풀 라이센스인데 P 라이센스랑 거의 뭐 조건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런 제약되는 조건을 3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판만 풀 라이센스지 결국은 P 라이센스랑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크 보험료는 저는 QB 컴퍼니를 쓰고 있는데, 이게
한 달에 36.6불이 빠집니다. 제가 가입한 게 프리미엄이고요. 모든 거에 대해서 커버가 다 되거든요. 도난, 뭐 자차까지 36.6불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 바이크 이거는 새 걸 구입한 건데요. 2018년식 혼다 CMX500고요. 이거 제가 구입할 당시 8,990 줬습니다. 그냥 9,000 줬다고 보면 되죠. 9,000불. 9,000불에 레지스트레이션 피랑 첫 번째 첫 달 인슈런스 피 이렇게 바로 페이해서 그날 바로 라이드 어웨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호주에서 바이크 풀 라이센스를 받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국에서 이종소형 면허를 받아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종소형을 받아서 호주에 오시면은 바로 풀 라이센스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만 25세가 넘어야 돼요. 만 25세가 또 안 되면은 결국 여기서 면허증을 다시 따야 돼요. 그래서 이 호주에서 라이딩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심지어 워킹을 하시는 분들도 호주에 와서 차는 모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라이딩 하시는 분은 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처럼 호주 면허 제도가 바이크에 대한 면허 제도가 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저도 이렇게 까다롭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남의 그 차에 깔려가지고 저렇게 있으니까 그 동료 새가 날아가지 못하고 같이 옆에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아무튼 네, 그렇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준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야 사고가 좀 덜 나고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멜번에서 이렇게 바이크 즐기고 계신 분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같이 한번 라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같이 라이딩을 다니는 형님들하고 동생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새로운 분들 만나서 라이딩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는 멜번의 새로운 곳을 안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